어두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소띠의 해라고 하죠. 2021년도에는 소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소띠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은 올해에도 힘과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알레빈 버전의 모차르트 레퀴엠,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원시립합창단만의 창작 칸타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지휘 세미나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뵈려고 합니다. 올해도 수원시립합창단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참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마주할 수 없고 무대에서 자주 뵙지 못하였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곧 정겨운 명절 설날입니다. 한결같은 성원에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